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재단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하게 된 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길을 걸어본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제 생각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시험이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논술형이다.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다. 100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시험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목차를 정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시험이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목차로 적어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자기만족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 대해서 자기만족을 해버림으로써 실패를 보게 돼요. 결국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에 합격, 즉 패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시험에 합격이 아니라 자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실패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실패율은 불안과 초조다. 일단 손해사정사 시험을 봐도 2차 과목이 많죠. 저희랑 같이 할 재단법 이론과 실무 외에도 자동차, 대인, 그리고 근제, 그리고 의학이론까지 네 과목이나 되고 책들도 보면 다 두껍죠. 한 4,500페이지씩 된 두꺼운 책 이만큼 쌓아놓고 딱 시작하려고 보니 당장 4월달에 1차 시험 있죠. 8월달에 2차 시험 있죠. 더욱이 또 올해 또 8월달에 2차 시험은 좀 중순에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불안과 초조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왕좌하면서 이책 보고 저책 보고 이 강의 들었다 저 강의 들었다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시험장에서 실패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만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에 정확한 답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강 읽죠. 읽다 말고, 아, 이거 내가 아는 거 하다 보니 답안지는 무지 길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에서 묻고 있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답안은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저도 이 손해사정사의 시험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군복무를 하면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해서 대물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학원도 노량진에 육서당 학원밖에 없었죠.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94년도인가 98년도에 저는 대물 시험과 대인 시험을 봤지만 실패를 봤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손해사정사를 뽑는 이론도 적기도 했고 제가 공부를 하는 방향을 전혀 몰랐던 것도 있죠. 왜냐? 지금처럼 많은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다 핑계예요. 저는 시험 볼 줄을 몰랐어요. 특히 98년도에 저는 손해사정사 3종 대인이라는 시험을 봤을 때 저는 합격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험 이후 좌절해서 제가 2006년까지 손해사정사 시험을 안 보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실패했던 이유 하나는 뭐냐? 오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시험장에서 답안, 시험지를 보는 순간 다쓸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답안지를 12장이나 작성해서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장에 가면 답안지가 10장이 주어지는데요. 이 10장 이외에도 두 장을 더 받아서 12장을 작성한 거죠. 그러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떨어졌죠. 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 즉 시험에서 묻고 있는 답안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나 이만큼 알고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시험장에서 실패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는 오만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작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던 해에는요, 답안지를 6장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 12장 썼던 것에 비하면 절반이죠. 왜 6장만 쓰고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요 답안지를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 문제에 맞는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들도요 채점하는 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답안이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많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 수천 명이 시험을 보는 이 시험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시험이다. 즉 우리가 준비하는 건 시험이다라는 제목을 담은 이유가 그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자기만족도 필요 없고 불안감조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을 적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바로 논술형 시험이라는 거죠. 논술형 시험이라는 것은 주어진 주문 예문이 없죠. 질문만 있고 예문은 없죠. 그렇다 보니 질문에 맞는 논술형 답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술형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제가 달날날 외우기만 있으면 돼요. 왜요? 문제에서 저에게 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예문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논술형 시험은 제가 적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답은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미 주어진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제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형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또 이게 나옵니다. 눈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절대 펜이 나가질 않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끝없이 문제와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준비 단계부터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저랑 제 책을 보면서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주제에 맞게 계속 여러분들이 끝없이 문제를 만들고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걸 눈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손으로 써가면서 제가 손해사상 시험을 합격할 때, 2차 시험을 합격할 때 저는 정말 임팩트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S모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할 시기였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저희를 한 달간 합숙을 시켜줬습니다. 합숙하는 기간 동안 저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에 걸쳐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노트를 세 권을 쓰고 연습용 답안지를 세 권을 써가면서 볼펜도 한 다스를 다 써가면서 팔이 파져라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오냐?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만 보고도 제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논술형 시험에 맞게 공부하려면 저처럼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요령은 있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요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꾸 목차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그 목차는 책에 나오는 목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죠.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목차를 써보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상법이라든지 중요한 약관의 내용들은 조항과 제목 정도로 외울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법제 638조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상법제 651조 하면 고지의무입니다. 652조 하면 통지의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문과 간단한 정의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물론 상법제 651조 고지의무 하면 그 고지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전부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외우지 못해요. 하지만 대강 뭔지 알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성립시까지 사실대로 또는 부실고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아니하는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자동으로 나올 만큼 쓰고 또 쓰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문제인데 안 통한다는 거죠. 내가 알아도 내 펜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읽고 쓰고를 반복하고 수많은 서브노트를 만들고 수많은 답안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즉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과목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과목 한 과목 착실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책들을 다 독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길고 공부할 것도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네 과목은요, 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건 다 약관이고 그 약관의 기초가 되는 건 상급제 4편, 보험편이 되겠죠. 그 중에서 638조부터 시작되는 통칙과 손해보험론, 그리고 나중에 인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될 때 결국 그 조문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약관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 이 내용은 상법에 있는 내용인데 약관 어디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캐치할 수 있고 머리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부할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앞으로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남았죠. 4 내지 6개월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은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조해하지 마시고 많이 공부하십시오. 어차피 이 과목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 겹쳐진다는 거, 그리고 기본 원리는 하나라는 거 여러분도 다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보험의 원리, 기본 지식만 있으면 공부하는 여유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포인트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공부는요, 나중에 6, 7월이 됐을 때 또는 7, 8월 이렇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정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찍기로 가겠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심하고요,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예상 문제나 포인트 공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어찌 보면 시험 학원의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손해사정은 100점이 커트라인이 아니죠. 요즘 100점이 커트라인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 100점이 커트라인 시험, 공무원 시험입니다. 몇만 대 1의 경쟁률을 뜯다 보니 모 공무원 시험 중에서는요,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102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산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장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손해사정사 시험은 평균 5 내지 60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저도 합격할 때 자랑은 아니지만 꼴찌에서 18번째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했죠. 욕심을 부리면서 공부를 하면요, 결국에 어디선가 하나는 펑크가 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과목에 여러분이 100점을 맞을 수 없고 80점 이상을 맞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결국에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다 보면 내가 불안하니까 또 100점을 맞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여기저기 이 책 저 책 다 뒤다보는 거죠. 하지만 어떤 책이든 하나만 열심히 파면 합격선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다면 역시 합격점은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곁눈질하지 마시고 옆으로 새지도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60점은 언제든지 가능한 시험이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손해사정사 중에서요, 또는 손해사정사 합격자 중에서 전 과목 중에 유일하게 100점 맞은 사람을 딱 한 명 봤습니다.
의학 과목에서 100점 맞은 사람을 봤어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 의사세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신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닥터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재작년 시험에서 말 그대로 의학이론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에겐 전략 과목이 의학이론이었던 거죠. 의학이론을 100점을 맞으면서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좀 낮아도 결국엔 평균이 넘어서 합격을 하셨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의사도 아니죠. 그렇다고 여기에 보막 교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며 있어서 100점 맞을 만큼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충실하지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는 전략이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전략 과목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의학이죠. 의학에서 100점을 맞고 또 다른 과목에 40점을 맞았다 했을 때도 그분의 평균은 10점씩 올라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50점이 넘게 되고 커트라인을 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든 아니면 각자 업무하시는 분야가 있든 여러분들이 그 분야나 잘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전략 과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략 과목에 점수를 높이게 두고 다른 과목에 비중을 적게 두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전략 과목보다 전략 단락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단락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어떤 책이든 목차를 쭉 보면요, 쭉 그 목차에서 어떤 분야는 반드시 시험에 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서는 해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바로 그런 단락이 하나 있죠. 뭡니까? 후유장애죠. 물론 2018년 4월 1일자로 후유장애에 관련된 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후유장애 관련 시험 문제가 난다면 개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부분에서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장애는요, 최소 6개월이 필요하죠. 올 4월부터 상품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실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은 올 9월 이상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물론 변경된 것은 출제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계산 문제는 변경된 것으로 안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 얘기는 하지만 전략 단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항상 계산 문제가 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실손 의료비 계산입니다. 사실 실손 의료비 계산은 실무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것도 심사 간호사들이 합니다. 실제 손해사정사가 실손 의료비를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보험사 경력, 그 다음에 개인 손해사정사 경력 해서 올해로서 제가 손해사정업에 등록한 지가 벌써 19년 차가 되고 있는데, 19년 차 되는 저도 사실 실손 의료비는 많이 실무에 선택해본 적은, 실무에서 접해본 적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왜 계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제위원과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계산 문제가 많으면요, 채점이 쉬워요. 논술형 시험이 많으면 채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대한 성향이 좀 바뀌었죠.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지만 약관이나 법령 또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있는 어떤 조문을 기록하는 문제들이 작년에 많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식의 문제가 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입니다. 그런 조문을 적으라는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조문에 대해서 내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채점할 때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과목에는 포인트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께 100점은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은 높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높이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손해사정사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시험 공부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